Hello, before the video begins, I'd like to remind you all that I do have a K-pop channel where I post K-pop related videos every single week. If you have some time to spare, please click the I in the corner or the link in the description. And if you like what you see, then please go ahead and subscribe. If not, that's okay as well. And as always,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Now enjoy the jingles. 뭔가 완성품도 있지만 그래도 ASMR을 하면서 슬라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자 오늘의 메인 요리는요 이 모든 것 중에 유일하게 밖에만 노란색이고 안엔 빨간색인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일단은 색깔을 먼저 입혀야겠다 한번 첫 잔을 드셔보시고 뭔가 좀 약하다 그럼 조금 더 넣으시고 좀 세다 싶으면 물을 넣고 오랜 시간 기다리지 말고 드세요 저는 보통 색소를 사용하기 전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 차가 우러나는 동안에 아까 아니 이게 너무 잠깐만 이 색소를 넣었더니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뭐가 보여야 되는데 진짜 고무 씹는 소리 나요 고무 떡입니다 떡 맛있다 한 번 더 먹을게요 파츠를 엄청 많이 넣어야 되나 봐요 저는 이 떡 진짜 좋아요 이걸 백설기 한 잔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옮겨 담아도 되지만 엄청 포도 냄새 나요. 파츠를 더 넣어볼게요. 너무 많이 넣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밥 먹을 때마다 자꾸 입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휘파람 소리가 난대요. 너무 웃기죠? 색깔들을 더 입혀줄 거예요. 차가 우러나는 동안에 아까 아까보다 더 예뻐졌죠? 좋구려 한 잔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옮겨 담아도 되지만 일단 촉감은 차갑고 말캉말캉한데요 이렇게 방울 터지는 소리 진짜 어릴 때 이거 먹었는데 이거 모르시는 고무 씹는 소리 나요, 고무. 떡입니다. 떡 맛있다. 한 번 더 먹을게요. 어때요? 따뜻한 차 드세요.
드시면서 흉튜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제 마음을 담아서 올해 여러분들의 한 해 이루고자 하는 일, 그리고 이거는 좀 소복소복한 소리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쫄깃쫄깃 느낌보다. 두 번째는, 아 좋다, 차도 맛있는데 떡이 진짜 맛있다. 심심하니 그냥. 야, 니네 나이 땐 돌도 씹어 먹을 나이여 했던 게 이거예요. 피부과 가면 의사 선생님 앞에 이런 거 있어요. 지방이요. 진짜 고무 씹는 소리 나요. 고무 떡입니다. 떡 맛있다. 한 번 더 먹어. 한 잔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옮겨 담아도 되지만 이런 거 말랑한 거 잡을 때 터뜨릴 정도로 잡아보고 싶어요. 이러면 스트레스 푸나 봐요. 이게 스트레스 풀리는 거잖아요. 자, 오늘의 메인 요리는요, 이 모든 것 중에 유일하게 밖에만 노란색이고 안엔 빨간색인 수명을 다 알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처음 느낌이 너무 좋아요. 무지개떡 같이 생겼죠? 아 좋다. 차도 맛있는데 떡이 진짜 맛있다. 심심하니 그냥. 오늘의 메인 요리는요, 이 모든 것 중에 유일하게 밖에만 노란색이고 안엔 빨간색이 뭔가 완성품도 있지만 그래도 ASMR을 하면서 슬라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자 오늘의 메인 요리는요, 이 모든 것 중에 유일하게 밖에만 노란색이고 안엔 빨간색인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일단은 색깔을 먼저 입혀야겠다. 한번 첫 잔을 드셔보시고 뭔가 좀 약하다 그럼 조금 더 넣으시고, 좀 세다 싶으면 물을 넣고 오랜 시간 기다리지 말고 드세요. 저는 보통 색소를 사용하기 전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 우러나는 동안에 아까 아니 이게 너무 잠깐만 이 색소를 넣었더니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역시 치킨.
뭐가 보여야 되는데 진짜 고무 씹는 소리 나요. 고무 떡입니다. 떡 맛있다. 한 번 더 먹을게요. 파츠를 엄청 많이 넣어야 되나 봐요. 한 잔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옮겨 담아도 되지만 엄청 포도 냄새 나요. 파츠를 더 넣어 볼게요. 너무 많이 넣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밥 먹을 때마다 자꾸 입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휘파람 소리가 난대요. 너무 웃기죠. 색깔들을 더 입혀줄 거예요. 차가 우러나는 동안에 아까 아까보다 더 예뻐졌죠? 좋구려. 한 잔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옮겨 담아도 되지만 일단 방울 터지는 소리. 진짜 어릴 때 이거 먹었는데 이거 모르시는 이 소리가 좋아요. 엄청 많이 들려요. 진짜 고무 씹는 소리 나요. 고무 떡입니다. 한 번 더 먹을게요. 어때요? 따뜻한 차 드시면서 큐튜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제 마음을 담아서 올해 여러분들의 한 해 이루고자 하는 일, 그리고 이거는 좀 소복소복한 소리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쫄깃쫄깃 느낌보다 두 번째는 아 좋다. 차도 맛있는데 떡이 진짜 맛있다. 심심하니 그냥 야, 니네 나이 땐 돌도 씹어 먹을 나이여 했던 게 이거예요. 피부과 가면 의사 선생님 앞에 이런 거 있어요. 지방이요. 진짜 고무 씹는 소리 나요. 고무 떡입니다. 떡 맛있다. 한 번 더 먹을게요. 귀여워.
한 잔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옮겨 담아도 되지만 이런 거 말랑한 거 잡을 때 터트릴 정도로 잡아보고 싶어요. 이러면 스트레스 푸나 봐요. 이게 스트레스 풀리는 거잖아요. 자, 오늘의 메인 요리는요, 이 모든 것 중에 유일하게 밖에만 노란색이고 안엔 빨간색인 수명을 다 알아요. 하나 더 해볼게요. 처음 느낌이 너무 좋아요. 무지개떡같이 생겼죠? 아, 좋다. 차도 맛있는데 떡이 진짜 맛있다. 심심하니 그냥. 오늘의 메인 요리는요, 이 모든 것 중에 유일하게 밖에만 노란색이고 안엔 빨간색이 뭔가 완성품도 있지만 그래도 ASMR을 하면서 슬라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자, 오늘의 메인 요리는요, 이 모든 것 중에 유일하게 밖에만 노란색이고 안엔 빨간색인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일단은 색깔을 먼저 입혀야겠다. 한번 첫 잔을 드셔보시고 뭔가 좀 약하다 그럼 조금 더 넣으시고 좀 세다 싶으면 물을 넣고 오랜 시간 기다리지 말고 드세요. 저는 보통 색소를 사용하기 전 충분히 흔들어 주세요. 우러나는 동안에 아까 아니 이게 너무 잠깐만 이 색소를 넣었더니 이게 갑자기 왜 이러지? 역시 치킨. 뭐가 보여야 되는데 진짜 고무 씹는 소리 나요. 고무 떡입니다. 떡 맛있다. 한 번 더 먹을게요. 파츠를 엄청 많이 넣어야 되나 봐요. 저는 이 떡 진짜 좋아요. 이걸 백설기 한 잔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옮겨 담아도 되지만 엄청 포도 냄새 나요. 파츠를 더 넣어 볼게요. 너무 많이 넣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밥 먹을 때마다 자꾸 입에서 휘파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왜 그래? 라고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휘파람 소리가 난대요. 너무 웃기죠. 색깔들을 더 입혀줄 거예요. 차가 우러나는 동안에 아까 어때요? 아까보다 한 잔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옮겨 담아도 되지만 어때요? There are the tingles for today. If you're still awake and watching, drop a cloud emoji in the comments. If you need more ASMR, I have more videos on my channel that you can check out. Or you can head over to my K-pop channel to watch some videos to help you wind down. Again,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and for your support. Bye-bye for now.